아니 그러면 엄마는 나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무슨 희한한 희한한 무슨 뭐 바위까지 가는데 엄마는 하셨냐고 나 가졌을 때. 아 나는 그때 나이가 많고 지금부터 세월이 언제냐. 아니 그러면 엄마는 나 임신해서는 뭐 했는데 가지고 나서는. 아니 엄마 임신해 갖고 있을 때는 내가 너무나 좀 고민이 많아 갖고 몰랐었지. 나는 저 아빠는 네가 몇 개월이 되도록 좀 몰랐었지. 근데 이제 뭐 아 진짜로 어떡하니. 아 그래도 좋았지. 너 가졌을 때 좋았는데 나 여유가 없었던 거야.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늘 생각이 많고 혼자 고민이 많았어.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던데. 그래. 제가 임신 언제도 몰랐어요. 한 2~3개월 돼서 알았어요. 그때 어떤 저희 아빠하고 사건이 있었어요. 이제 서로 저희 아빠하고 그런 게 좀 있어갖고 나는 진짜 임신이 안 됐으면 저희 아빠하고는 안 살았을 것 같아. 어떻게 참 운명이.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왔는데 그때서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. 내가? 그때 아무것도 안 먹어. 내가? 그래 우유도 안 먹고 젖도 안 벌었어.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? 100일 되면 애들이 뚱뚱해갖고 이렇게 하고 딱 사진 찍고 그러잖아. 근데 뭐 안 먹으니까 내 이렇게 고개를 못 해. 안 먹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. 불쌍해. 그래요. 그리고 병원에 다 다녀봐도 아무 이상이 없대. 밤새도록 울고 낮에는 내가 이제 저 계속 우는구나. 울고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애는 울고 병원에는 안 울는데 어떡해. 그래서 말랐었어요 엄청. 애를 이렇게 낳던 죽으니까 입에 이제 개를 만죽을 끓여서 이제 그 옆에 그 만죽을 이렇게 혀를 돌리고 보니까 얘가 먹을 안 먹는다 해도 어떡하겠어. 그냥 넘어가고 반은 여기다 다 흘리고 반은 먹이고. 아유. 그대로 놔뒀으면 우리 담필은 죽었죠. 안 먹고 뭐 아무런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해요. 잠을 막 그때는 뭐 제대로 한번 걔가 4개월 때까지 제대로 한번 못 잤어요. 왜 너무 얘를 안타깝고 살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. 아, 또 아기 때 또 아팠네. 몰랐네.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셨대요. 저 갖고. 그래서 이제 임신했을 때 태교랑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엄마 좀 많이 느끼셨대요. 맞아요.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그게 아기한테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짧다, 100일. 정말 못 가눌었대요. 먹은 게 없어서. 이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기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같이. 먹는 거를 아예 안 먹었대요. 새벽에 서대문으로 할머니하고 나가 없고 서대문까지 갔었어. 서대문까지 갔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해보더니 그렇게 말을 했어. 전라도는 잘하고 이 서울 사람들은 복학이래요. 그게 뭐야?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대. 근데 이제 이 애기 여기 이장애가 똘똘 궁글로 다니면서 이 먹는 걸 막는데 그래갖고 못 먹는 거야. 그래서 심하게 들었다 근데 여기 칼로 여기를 쫙 쬐었어. 여기를 쫙 쬐었어. 나를? 왜? 그래 여기를 딱 하니까 하얀 비지가 나왔어. 요만큼이 피가 안 나오고. 뭐야 그거? 이렇게 애가 막 지지러지지 근데 피가 안 나고 하얀 비지가 나오더라고. 오. 그래 그거 안 오고 만죽을 안 먹었으면 너는 죽었지. 세상에 고름이 나왔어? 고름이 둘 다 고름이 양쪽으로. 뭐야? 진짜 몸이 안 좋아. 뭐가 이렇게 딱 막혀 있었나 보다.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. 오늘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또 이제 그게 또 자기 탓인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. 태교를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니까.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마가 이 소중함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태교나 아기를 가졌을 때 자기 못했던 것들.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. 아유, 갑자기 말문이 딱 맥혀버렸다.
제가 이제 태교도 나는 할 수가 없었고 그때는 몰랐어요. 근데 애를 낳고 걔가 4개월 가까이 애가 아무것도 안 먹어. 안 먹고 딱 봉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원인이 제 책임이 크다는 걸 느낀 거예요.